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조합 너무 망가졌는데. 이거 그냥 다치하겠습니다, 이번 판은. 자, 다치가 된 김에 게임만 플레이해도 스킨을 살수 있는 크래프트 박스. 오늘은 런처 사용법. 자,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런처가 생겨요.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이게 뭔가 이제 칸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 아이콘.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냥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고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게임이 열린다. 아주 간편한 런처 사용법. 우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아이콘 제거도 가능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런처다.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는 쿠폰. 쿠폰을 들어가시면 사전 예약 게임, 출시 예정인 그런 게임들을 이제 예약을 하면은 쿠폰을 주고요. 기존 출시 게임에서도 이렇게 목록을 보시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크래프트 박스였습니다. 예, 지극히 평범하며 정상적인 샤코이죠. 코베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올렸던 밟은 영상을 거의 즉흥적으로 찍은 감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임상 실험과 연구를 조금 더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룬은 바뀐 거는 이제 끈질긴 사냥꾼 대신에 보물 사냥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빨간 강타 들어주고 갑니다. 발본 샤코의 장점은 1코어 나왔을 때 드락사르보다 갱킹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보물 사냥꾼 이걸 통해서 1코어로 빨리 뽑으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는 아리가 좀 방해를 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이쪽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글링을 하려면은 결국 박스를 3개까지는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갱킹이 좀 구려요. 아무래도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아이템이 발분이다. 그리고 끈살을 안 들었는데도 충분히 이속이 나오는 게선 신발을 통해서 이속을 땡기고 발분 신화템 효과가 이속이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부족한 이속을 충당을 시킬 수가 있다. 미드를 한번 찔러볼까? 오, 나이스 바턴. 이런 좀더 여유롭게 해도 되겠는데요? 저걸 썼기 때문에 딜갱 한번 주고 뭐냐 대포는 먹으려고 할 거. 아 잠깐만. 아 저만 승전보 들어왔는데. 아 그러네. 투패가 입으로 불어줬으면은 저만 꺼졌는데. 그렇지! 됐고! 이런 식으로 보물 사냥꾼 이용해가지고 초반에 골드를 빨리 땡긴다. 그리고 드럭사르랑 비교하면은 드럭사르가 후반에는 좋거든요? 2코어부터 드럭사르 빌드가 좀 좋은데, 밟은 빌드는 아무래도 약간 딜탱식으로 가다 보니까 후반에 조금 힘이 빠질 수 있다. 레드라스 못 도망가지. 나이스! 130골드! 진제라스 조합이 저게 문제야. 라인전에서 무조건 압박을 하고 이득을 봐야 되는 챔프들인데, 저렇게 초반부터 라인이 망하면 답이 없긴 해요. 이거 먹고 직가하겠습니다. 채찍 돈이 살짝 애매하면 포션을 팔아도 됩니다. 오케이. 좀 여기 위험해요? 이렇게 잡긴 잡았는데. 그리고 이 빌드 할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오브젝트 위주로 챙겨주면 좋아요. 후반에 포텐이 아무래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용을 미리 챙겨놓고 약간 보험을 들어놓는 거지. 계속 빙당해 주고. 일단 잡긴 잡았거든요. 아이고, 까비. 아, 이거는 좀. 뭐지? 아! 아! 죽어, 이 녀석아! 아, 못 잡는 줄 알았네.
아, 못 잡는 줄 알았네. 에이, 넌 뭐야 이 자식아. 넌 뭐야 임마. 너 때문에 못 잡을 뻔했잖아. 까버릴게요. 아, 왜 거기서 물렸어. 아이고 얘야. 너도 일로와. 레드! 레드 이 자식아! 레드 이 녀석아! 방끝 다음에 이제 중모, 멜모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 뭐 자꾸 되지도 않게 먼저 막 주도권 있는 척 하면서 하면. 아이고, 들어가십시오. 일단 봉쇄죠? 봉쇄죠? 봉... 이 녀석이 미쳤구나! 이 녀석이!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주체할 수 없는 강함. 오케이, 밟은 못 얻고. 제라스 같은 거 단점이 저거예요. 시야 먹다가 죽어. 어, 씨발. 이거 뭐야. 아, 나 잘못 눌렀어. 어, 잠깐만, 다이브 맞나, 이거? 맞나? 아닌가? 맞나? 아닌가? 계속 꺼라 이 자식! 내 만화도 없는 게! 야, 몸 좀 대라! 야, 몸 좀 대라! 아, 길막 하지 말고! 여기! 존재 없나? 없나 보네. 오케이, 잡았다. 이게 딜이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후반에 힘이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좀 많이 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용을 잘 챙겨놔야 되는데 용 관리를 잘 못했어요 이번 판에는. 조금 빨리 한 감이 없잖아. 있다, 우리 원딜 없다. 이 새끼가. 아니 뭐 이거 먹어도 상관은 없어. 이미 이 정도 템 나왔으면은 더 안 먹어도 돼요. 여기서 뭐 더 세지진 않아요. 아, 이거 아리가 무리했는데. 나이스. 여기서 게임 끝나겠다. 너도 와라 일로. 아, 쟤 뭐하니? 할 말 없으니까 패드립 박네 이 새끼. 이거 왓. 우와! 아, 잠깐만, 나 중무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네. 우와! 오, 노. 오, 그래도. 오! 보여주는구나. 아,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아! 아! 아, 왜 집에 안 가죠? 중무 개. 어라? 궁써. 아, 잠깐만. 어? 진 잡았네? 이득? 아, 근데 진짜 잘 안 죽긴 한다. 오케이, 이 새끼 죽이고. 오, 아칼리 뭐야? 하면 하잖아, 이 녀석아. 왜 던지는 거야? 자식의 말이야. 이게 탱커지, 뭐야, 씨. 우리 공성 미니언 보소. 포격하라, 포격하라.
대포미니어 왜 이렇게 많아? 난 어찌나 가끔 없잖아 이러나. 이놈의 새끼가 뒤에서 깔짝깔짝 응? 응? 뒤에서 이보시오. 응? 깔짝깔짝 이 녀석이 응? 나 그러고 보니 승급전인데 미련 없이 다치했네. 아무튼 밟은 샤코 지금 승률이 굉장히 좋은 이유는 있었다 여기까지 끝.